문제다리는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신라 4대 왕이요. 선덕왕부터 해서 56대 경순왕까지네요. 신라 4대의 특징은 뇌물계 진골 출신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이에요. 왕권이 특히나 약화되어져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어요.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였으니까요. 시중보다는 상대 등의 세력이 강하였고요. 지방 호족과 군진 세력, 그리고 해상 세력 등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육두품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되네요. 그리고 선종과 풍수지리사상, 미륵신앙 등의 유행은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선덕왕 때 뇌물계 진골이 왕위를 처음으로 계승했고요. 이 원성왕 때는 독서 3품과를 시행했어요. 788년이죠. 이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귀족들의 반대와 골품제 폐쇄성으로 인한 모순으로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못하고 유학 보급에 기여한 정도로 끝났어요. 청주 거로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기도 했었네요. 헌덕왕 때는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자신의 아버지 김주헌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국호를 장안이라 했었고 연호를 경운이라 했었어요. 이 원성왕과 헌덕왕 때는 발해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828년에 설치하게 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돼요. 흥덕왕 때는 경주 사람들이 사치가 하도 심해서 사치 금지령을 이렇게 내릴 정도였네요. 신무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장보고의 도움을 빌리게 돼요. 그리고 장보고하고 약속을 하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아들과 장보고의 딸을 결혼시키기로요. 하지만 신무왕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즉위하던 해 죽었으니까요. 그의 아들 문성왕이 이렇게 왕위에 올랐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불만으로 장보고가 846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진성 여왕은 신라 4대의 총체적인 난국을 모두 보여주는 이런 여왕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진성 여왕의 아버지가 경문왕이에요. 이 경문왕의 죽고 나자 아들인 헌강왕이 오르게 돼요. 근데 헌강왕이 아들이 어려서 어린데 죽게 되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왕위가 넘어와요. 정강왕이에요. 근데 정강왕도 후사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정강왕이 자신의 동생에게 이렇게 왕위를 넘겨줘서 신라의 3대 여왕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성 여왕은 각간 위용과 대구 화상으로 하여금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찮게 하는데 현재 전해지진 않고 있고요. 이 진성 여왕은요, 이 삼국상이나 삼국유사에서 굉장히 음란하고 이렇게 방탕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경문왕의 동생이 위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성 여왕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위용과 불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흉볼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라 왕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연인 관계이자 숙부이자 연인이었던 거죠. 위용이. 더불어서 위용이 진성 여왕에게 정치적인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일깨워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용이 죽게 되고 그로부터 진성 여왕이 정치에 뜻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미소년들을 두세 명을 대낮에도 이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좀 음란한 행위를 벌였다고 해요. 여하튼 이 진성 여왕이 정치의 뜻을 잃게 되면서 각지에서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신라 재정이 이 당시에 신라 재정이 상당히 궁핍했거든요. 그래서 상주에 세금을 강제하게 되는데, 이 세금 강제권으로 인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이렇게 889년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계속 지역에서 양길과 궁예가 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쪽에서, 그리고 신라 서남부 쪽에서는 이 견원이 또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붉은 바지를 입은 이 적고적의 난이 이 도둑놈들의 무리인데요. 이들이 또 난을 일으키면서 경주 인근까지 그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에요. 최치원은 시무십조를 올려서 신라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이게 수용될 리가 있나요? 보수적인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진성 여왕은 결국 스스로 양위를 하고 그해 죽게 되어져요. 경혜왕은 포속정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견원에게 이렇게 피살되어지게 되고요. 견원은 경혜왕 대신에 이 경순왕을 왕위에 올리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 신라의 민심이 견원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신라의 민심은 고려 왕건에게 쏠리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의 김부죠. 견원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요. 고려 태조 왕건에게 천년사직을 두 손으로 손수 갖다 바치게 되죠. 그의 아들인 마이태자가 한사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세가 기울어졌음을 느끼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태자는 평생을 금강산의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죠. 마의만 있고서. 예시 문제 볼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원종과 애노의 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거 진성 여왕 때잖아요. 그 진성 여왕 때 잡으시면 돼요. 관직과 주현이로 중국식으로 바꿨다. 한화 정책, 이거 경덕왕이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 신문왕이고요. 청해진을 세웠다. 이거 흥덕왕이죠. 828년에. 위용둥이 향가를 뭐 3대 뭐 편찬했다. 이거 진성 여왕 4번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